20만 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동사는 2002년 8월 설립되어 반도체 소자의 설계 및 제조, ASIC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ODM 업체이며 시스템 반도체 요구를 받아 IP 업체의 특정 IP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기반으로 시스템 반도체 칩을 개발,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인 매출 실적에서는 제품, 양산이 75.38%, 용역, 개발, 이 23.69%, 기타 0.15%를 차지하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2년 8월에 설립되어 반도체 소자의 설계 및 제조, ASIC,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알고리즘을 제공받아 ODM 방식으로 설계 및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음 대시 해외 영업, 플랫폼, 레지스터 전송 레벨, RTL, 설계, 프론트엔드, 백엔드, 테스트, 공급망 관리, SCM, 품질평가, QA, 까지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음 대시 2009년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 BCA, 가치 사슬협력자, 로 선정되었으나 2020년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로 전환됨 재무 대시 SOC 설계 용역 수주 호조에도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부진에 따른 관련 양산 공급 감소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축소 대시 원가 구조 개선되었으나 외형 축소 및 인건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비용 기록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더딘 회복에도 SOC 설계 용역 부문의 견조한 성장과 차량용 반도체 관련 양산 수주 본격화 등으로 외형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3년 5월 2일 기준 장마감 AD 테크놀로지의 시가 총액은 2,51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D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34위입니다. AD 테크놀로지의 상장 주식수는 1342만 2,575주입니다. AD 테크놀로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D 테크놀로지의 퍼은 42.0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6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7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4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7배, 12,7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5번지억 원, 114억 원, 4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억 원, 150억 원, 56억 원입니다. AD 테크놀로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9번지 63%이고 유보율은 2426.1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